패거든요. 정말 네, 신곡을 울리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어지는 다음 무대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. 왜 혼자 올라왔냐? 혼자 올라도 혼나지 않습니다. 이번에는 이분이 가수로 나오시기 때문에요. 저의 짝꿍이었던 이성대 가수님은 한국 가요 방송의 대표십니다. 그리고 또 재주가 많아서 가수 겸 작곡까지 하고 계시는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할 수 있죠. 네, 가수 이성대님께서 타이틀곡 가고 싶은 내 고향 올려드립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이성대 가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성대. 저는 이성대 가수입니다. 제가 누구요? 이성대. 예, 박수 한번 쳐보세요. 예, 예. 인천에 제가 여기 지금 인천 월미도에 지금 두 번째 오거든요. 예. 근데 인천 월미도라는 내가 무대가 두 개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예, 여태 제가 이 가요계 한 10여 년 이상 예, 이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는데 예, 정말 죄송합니다. 앞으로 이 프로그램대로 아, 여러분 진행하는 대로 우리의 금진단장님이 저기 회장님이 계시는데 인천에서는 뭐 최고 베스트 예, 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지금 바쁘신데도 오늘 이거 예, 이렇게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. 예,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자주 뵙는 시간 갖겠습니다. 다음에는 세월아 세월아 제 타이틀곡입니다. 노래방에 있습니다. 함께 하시겠습니다. 박수.
비마다 자연감이 숨가쁘게 달아도 되더라고 내 나이에 어른은 수준이고 하도뿐 이라 지금 많고 많아 세월아 되돌아보지 않는 무슨 거래나 내 청춘 아빠싸가 세월아 세월아 이제는 조금 자 박수 좀 주세요 나와 좀 주세요 구비마다 사연 남기고 앞만 보고 달려와 되돌아보니 내 나이 오르는 중년인데 하고픈 일 아직은 많고 많은데 세월아 야속하구나 내 친척 아싸가 세워라 세워라 이제는 조금 시작하자 하고픈 일 아직은 많고 많고 세워라 세월아 세월아 이제는 조금 지나가자 지나가자 예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무더운 여름 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아니 낮에는 그렇게 덥다가 30도 30도 올라가다 새벽에는 또 그냥 날씨가 춥네 그냥 문 열고 자다가 감기 얻으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기 특히 만병의 원인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 가요 방송을 한국 가요 방송